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또 여자 여자 여기 계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큐! 여자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입니다. 소리로 와! 소리로 와! 여자 여자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자 여자 한 분씩 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카리스마 있는 반전 래퍼, 매력적인 여자 아령입니다. 네, 아령 씨.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색깔 있는 보컬, 빛나는 여자 규랑입니다. 규랑 씨.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막내 래퍼, 섹시한 여자 미소입니다. 미소.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사랑 리더 여자 멤버 보컬을 맡고 있는 천상 여자 보리입니다. 보리. 네,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의 감성 보컬, 시크한 여자 리나입니다. 여자 여자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아, 여자 여자 정말 여자 여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자 여자 아니 지금 이제 2016년인데 2015년에서 2016년 딱 넘어갈 때 뭐 하셨어요? 저희가 수원 여러분들 맞고 저희 옆에 계신 이렇게 멋진 MC 분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날 반응이 그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여자가 무대를 또 달궈줘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2016년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여자 그 이제 팬클럽 이름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규랑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순댕이 규랑 씨.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은 딜러고요. 다음에 이제 공식 팬카페 치시면 나옵니다. 저희 여자 여자 공식 팬카페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딜러가 이게 그 팬분들이 직접 만약에 이름을 이제 후보에 올려갖고 투표를 하는 이름인가요? 네, 저희 팬분들께서 직접 올려주셨어요. 그럼 혹시 딜러 내가 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딜러. 야, 딜러를 만드신 분 성함이? 이솔민이야. 이솔민 딜러. 이솔민. 이솔민 씨가 직접 만드신 이솔민. 이솔민이? 예? 이솔민 씨가 직접 또 여자 여자를 위해서 만드는 팬클럽 이름 딜러. 딜러는 어떤 뜻인지 우리 또 딜러는 어떤 뜻을 잡고 있나요? 딜러 어떤 뜻을 잡고 있어요? 여자 여자랑 배팅하는 거고 막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막 배팅을 건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여자 여자 딜러. 우리 딜러 여러분들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딜러 이번 딜러 아니에요? 딜러 소리 질러. 네, 마이크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곰이 와, 너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여자 여자 최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개인기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셔서 청취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문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요? 샵0999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많이 들어왔는데, 여자 여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 신발에서는 개인기를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 여자 오늘 좀 개인기 한번 좀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보리 씨가 진행해 주세요. 아, 네. 자, 그러면 미소 씨의 늑대 소리. 미소 씨의 늑대 소리, 늑대 소리. 네. 잘 들어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미소의 늑대 소리. 갑니다, 늑대 갑니다. 늑대 소리, 미소 씨의 늑대 소리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아령 씨의 프리스타일 랩 혹시 되나요? 이거 갑자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네. 가능해요? 무반주로. 무반주로. 네,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령 씨의 무반주 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탈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령 씨. 무반주 랩 큐. 그러면 사람들이 지르받고 아름다운 연고들과 벗삼고 용어를 잡고 사다고 하는 위로 날아와 I'm so high 내 말은 조금 병 왜 무슨 전투 제껴 덮어서 선녀들아 신선들아 지워자 그림이 좋구나. 예!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그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프리스타일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규랑씨. 규랑씨. 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냥. 랩 말고, 규랑씨 노래 한번 갑자기 가능할까요? 네, 그때 했던 노래. 그때 했다 그러지 말고, 맞춘 것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때 하지 않았던 노래. 네. 보내기 싫어, 네 눈을 쳐다봤지, 예. 너 너무 미안해, 하니까 안 돌이야. 내가 더 미안해버렸어, 뭐.
그러면 또 랩과 노래와 그리고 동물 모사까지 갔으면 이제 좀 다른 모사, 아니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보리 씨 뭐 다른 건 좀 없을까요? 제가 네. 그 북한 어린이 뽀뽀뽀송을 북한 어린이 뽀뽀뽀송을 굉장히 귀여운 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 씨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엄마 뽀뽀 제일 좋아. 좋습니다. 야 보리 씨까지. 그러면 리나 씨. 네. 리나 씨.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아, 리나 씨. 저는 그럼 미수다의 네. 크리스티나 혹시요? 혹시 나머지 멤버들 알아요? 뭔지 알아요?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아요. 네. 미수다의 크리스티나. 이거 제대로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나 씨의 크리스티나 성대모사 큐!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 맛있어요. 우리도 딜러 이름을 만드신 기분 어떻습니까? 아 너무 환상적이에요. 지금 소감을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볼까요? 언니 사랑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또 여자 여자의 깨알 같은 개인기까지 보셨습니다. 여자 여자가요. 서로의 개인기를 모른다고 해요. 각자 이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따로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항상 좋습니다. 자 이제 여자의 노래를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거죠? 네, 저희 타이틀곡 딜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퍼포먼스도 강한 곡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에도 중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딜 따라봐 대표님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갑자기 그대로 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 부분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여자, 여자의 노래입니다. 뭐요? 띠! 그렇게 하면 안 돼. 띠! 뭐요?